Annyeonghaseyo, 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Hương Trần. Ở video này, chúng ta sẽ cùng luyện nghe và nói tiếng Hàn theo cấu trúc ngữ pháp. Một câu chúng ta sẽ luyện nghe và nói theo 3 lần. Lần thứ nhất, chúng ta sẽ luyện nghe tiếng Hàn không có phụ đề. Lần thứ hai, chúng ta sẽ luyện nghe kèm phụ đề tiếng Hàn. Lần thứ ba, chúng ta sẽ nghe có kèm phụ đề tiếng Việt. Mình hy vọng video này có thể giúp ích cho việc luyện tập nghe nói tiếng Hàn của các bạn. Nếu như các bạn thấy video này của mình hay và bổ ích, các bạn hãy nhấn like và đăng ký kênh để có thể nhận được video mới tiếp theo nhé. Bây giờ chúng ta cùng bắt đầu thôi. Xin chào các sĩ đá. 요즘 한국 날씨가 어때요? 지난주보다 추워졌어요. 요즘 한국 날씨가 어때요? 지난주보다 추워졌어요. 요즘 한국 날씨가 어때요? 지난주보다 추워졌어요. 요즘 과일 값이 어때요? 여름보다 비싸졌어요. 요즘 과일 값이 어때요? 여름보다 비싸졌어요. 요즘 과일 값이 어때요? 여름보다 비싸졌어요. 요즘 교통이 어때요? 1년 전보다 복잡해졌어요. 요즘 교통이 어때요? 1년 전보다 복잡해졌어요. 요즘 교통이 어때요? 1년 전보다 복잡해졌어요. 요즘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지난 학기보다 쉬워졌어요. 요즘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지난 학기보다 쉬워졌어요. 요즘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지난 학기보다 쉬워졌어요.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아침보다 좋아졌어요.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아침보다 좋아졌어요.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아침보다 좋아졌어요.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못 왔어요? 아니요. 감기 때문에 못 왔어요.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못 왔어요? 아니요. 감기 때문에 못 왔어요.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못 왔어요? 아니요. 감기 때문에 못 왔어요. 아파서 운동을 못 했어요? 아니요. 일 때문에 못 했어요. 아파서 운동을 못 했어요? 아니요. 일 때문에 못 했어요. 아파서 운동을 못 했어요? 아니요. 일 때문에 못 했어요.
일이 많아서 늦었어요? 아니요. 동생 때문에 늦었어요. 일이 많아서 늦었어요? 아니요. 동생 때문에 늦었어요. 일이 많아서 늦었어요? 아니요. 동생 때문에 늦었어요. 표가 없어서 영화를 못 봤어요? 아니요. 숙제 때문에 못 봤어요. 표가 없어서 영화를 못 봤어요? 아니요. 숙제 때문에 못 봤어요. 표가 없어서 영화를 못 봤어요? 아니요. 숙제 때문에 못 봤어요. 바빠서 산에 못 갔어요? 아니요. 약속 때문에 못 갔어요. 바빠서 산에 못 갔어요? 아니요. 약속 때문에 못 갔어요. 바빠서 산에 못 갔어요? 아니요. 약속 때문에 못 갔어요. 왜 집에 안 갔어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 왜 집에 안 갔어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 왜 집에 안 갔어요? 약속이 있어서 못 갔어요. 왜 산에 안 갔어요?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왜 산에 안 갔어요?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왜 산에 안 갔어요? 비가 와서 못 갔어요. 왜 운동을 안 했어요? 할 일이 많아서 못 했어요. 왜 운동을 안 했어요? 할 일이 많아서 못 했어요. 왜 운동을 안 했어요? 할 일이 많아서 못 했어요. 왜 친구 집에 안 갔어요? 동생이 많이 아파서 못 갔어요. 왜 친구 집에 안 갔어요? 동생이 많이 아파서 못 갔어요. 왜 친구 집에 안 갔어요? 동생이 많이 아파서 못 갔어요. 왜 술을 안 마셨어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 마셨어요.
왜 술을 안 마셨어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 마셨어요. 왜 술을 안 마셨어요?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못 마셨어요. 늦어서 미안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생일 파티에 못 가서 미안합니다. 생일 파티에 못 가서 미안합니다. 생일 파티에 못 가서 미안합니다. 전화 못해서 미안합니다. 전화 못해서 미안합니다. 전화 못해서 미안합니다. 일찍 못 와서 미안합니다. 일찍 못 와서 미안합니다. 일찍 못 와서 미안합니다. 같이 못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같이 못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같이 못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 Bài học hôm nay đến đây là kết thúc. Cảm ơn các bạn đã coi hết video này của mình. Nếu như các bạn thấy video này hay và bổ ích, các bạn hãy nhấn like và đăng ký kênh để có thể nhận được video mới tiếp theo nhé. Chào tạm biệt các bạn.